안녕하세요. 달밥이에요. 오늘은 삼겹살을 간장에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간장 삼겹살로 맛있게 한 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평소에 이 삼겹살을 많이 구워 드시잖아요. 그런데 오늘은 굽지 않고 간장에 졸여 볼 거예요. 자, 이 양념은 삼겹살 300g 거기에 대한 양념이에요. 설탕을 잘 녹여주세요. 네, 양념장을 준비했고요. 버섯도 양파처럼 길쭉길쭉하게 썰어주세요. 고기를 올릴게요. 고기를 그릇에 옮겨 담습니다. 마늘, 양파랑 버섯을 넣어주세요. 완성했습니다. 돼지 간장 조림. 정말 맛있겠죠? 이렇게 계란 후라이를 올려서 덮밥으로도 드시면 좋고요. 또 깻잎이랑 같이 술안주로도 엄청 맛있을 거예요. 네, 제가 한번 맛을 볼게요. 간장 삼겹살인데 아까 조금 설명을 이상하게 한 것 같아요. 간장 삼겹살 먼저 이렇게 올려서 한입에? 그럼 간장 삼겹 덮밥도 한번 먹어볼게요. 밥도 한번 먹어볼게요. 계란도 올리고 고기도 올리고. 이 양념이 밥이랑 엄청 잘 어울리네요. 계란이랑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정말 맛있어요. 많이 짜지도 않게 돼서 맛있어요. 맛있게 만들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